이번 시간에는 8급에 해당하는 한자어 나라 국 지킬 국입니다. 여기서는 음과 훈을 나라 국으로 풀이하도록 지킬 국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국인데 자 지킬 국으로 풀이하게 되면 애운담미입니다. 입구보다 큰 것, 글자 전체를 통째로 애호사슬이기 때문에 애운담미입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장과, 입구, 한일입니다. 그래서 둘러싸서 성을 말합니다. 입구에 창을 들고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이죠.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창으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는 지킬국이 되겠습니다. 애워싸서 담으로 애워싸서 창을 들고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성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거주하겠죠. 그래서 지킬국이 되겠습니다. 나라국, 지킬국. 그 다음 오를 시자입니다. 여기서는 가로왈이 되겠습니다. 가로왈, 말하다는 뜻이 되겠죠.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를시가 됩니다. 오를시, 가로왈, 알릴복, 사람인.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는 말할 때 올바르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를시. 국시. 국시. 국가가 내세운 정책상의 기본 방침을 국시라고 합니다. 국시. 지킬 국으로 풀이하면 나라 국보다는 지킬 국으로 풀이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애운담이 창과 애워싸서 담으로 애워싸서 창을 가지고 사람 입구 사람 입입니다. 사람을 한 곳에 모아놨죠.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면 사람 숫자가 많은 만큼 창을 든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담을 쌓게 되면 입구에만 군사가 서 있으면 되겠죠. 담의 역할입니다. 오를시는 가로왈, 말하되, 알릴복, 사람인. 사람이 알릴 때에는 말을 할 때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해서 오를시자가 되겠습니다. 국시는 국가가 내세운 정책상의 기본 방침을 국시라고 말합니다.